안녕하세요. 문화가는 아침엔 박진입니다. 아직도 공예하면 어렵다, 난해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지역 청주에서 열리는 소나무길 프리마켓에 가보시면 그런 편견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누가 가도 즐겁고 재미있게 공예를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공예품들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도 좋은 계절입니다. 이 봄, 남녀노소 부담 없이 공예를 즐기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활기찬 공간으로 나들이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공예와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곳, 소나무길 프리마켓으로 봄 소풍 떠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가 되면 청주시 중앙동의 상가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활기가 넘칩니다. 이곳 청주에 사는 분들은 많이들 아실 텐데요. 차 없는 거리라고도 불리는 소나무길입니다. 아기자기한 상점도 정말 많고 거리가 예쁜데요. 이곳에 사람들이 많은 이유, 바로 소나무길 프리마켓이 열리기 때문인데요. 공예가들이 직접 만든 다양한 종류의 공예 작품을 구경하고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흘리는 아기자기한 구매품들이 정말 많은데요. 구경할 게 많아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면 정말 하루가 부족할 것 같아요. 저기 뭔가 만들고 계신데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나 봐요.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열심히 사포질을 하는 체험객이 눈에 띄는 이곳. 뭘 하는 곳일까요? 여기 보니까 나무 향이 가득합니다. 나무 도마도 있고 스피커도 네. 있고 반지도 있고요. 네. 여기는 목공예 하는 곳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일단 나무 반지랑 나무 도마 그리고 무전력 스피커를 주로 가지고 나오고요. 그리고 나무 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체험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가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럼 다 직접 만드신 거네요? 네, 저희 지금 공방에서 직접 만들어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요 스피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와, 정말 예뻐요. 이런 거는 저희가 컴퓨터 작업으로 해서 기계 가공하고 이렇게 제가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탄생된 스피커예요. 이거 얼마예요? 탐나는데. 이거는 지금 2만 원에 드리고 있어요. 2만 원이요? 네. 가격도 정말 착하네. 내 거 할래? 목공예 부스에서는 고퀄리티의 목공예품들을 착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요. 나무로 된 반지는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공예 초보자라 걱정된다고요? 전문가 사장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시니까 걱정은 넣어주세요. 이렇게요. 네, 반지를 돌리시면 조금 더 쉽게 돌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요? 네. 반지 모양의 나무에 사포질을 해주는데요. 반지 안쪽과 바깥쪽을 고루 문질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불편함을 느끼시면은 좀 더 갈아주시고 좀 괜찮다 싶으면 그냥 끼시면 되시는 거예요. 네. 벌써 이렇게 가루가 보일 정도로 나무가 갈리고 있어요. 네네, 지금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소나무 프리마켓에 참여하게 되신 게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나무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더 나무가 어떤 색깔과 그리고 어떤 무늬가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같이 오신 손님들과 좀 더 친분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서 그 좋은 일이 될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어요. 네. 마지막으로 나무 반지의 변형을 막아주는 오일을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짠! 다 만들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만들었다니. 너무 뿌듯해요. 편하게 낄 수 있는 대로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약간 정성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어렵지 않게 했어요. 10대, 20대 분들한테도 인기가 있고요. 중년 부부분들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 보면 저도 한결로 뿌듯하고 좋은 것 같아요.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양한 공예품을 즐길 수 있는 소나무길 프리마켓. 올해 벌써 9년째를 맞이했다는데요. 시작했을 때 2011년도쯤에 그냥 9년 전이죠. 그때만 해도 여기는 굉장히 한산했었어요. 진짜 흙바람이 날리고 사람들 인적도 없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공예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조금 조금씩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상가분들도 좋고 시민분들이 함께 하시니까 또 좋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따로 홍보하지 않으셔도 다 나오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건 우리 또 청주분들만 오신 건 아니고 가까운 근교, 대전이나 아니면 멀리 서울,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멋진 소나무가 아늑함을 주는 소나무길 프리마켓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활기를 띱니다. 여기 분주하게 손을 올리는 분은 뭘 만들고 계신 걸까요? 알록달록 예쁜 문양의 구매품들은 바로 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니까 도장을 찍어주는 곳인가 봐요. 네,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무늬에다가 직접 다 새긴 다음에 색을 다 입힌 거예요. 아기자기하고 예쁘다 싶으세요. 네. 그러면 손님들이 오면 자리에서 바로 찍어주세요. 네, 여기서 고르시면은 제가 여기서 이름을 음각이나 양각을 선택하시면 직접 바로 새겨드려요, 즉석에서. 오래 걸리진 않아요? 한 10분에서 뭐 양각 같은 경우는 한 20분 넘게 걸리는데 빠르게 하는 거는 10분 정도면은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금방 나네요. 네네. 작업하시는 모습 한번 구경해 볼까요? 먼저 도장에 새길 문양을 종이 위에 디자인합니다. 먼저 이렇게 디자인을 해놓고서 네. 그다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렇죠. 디자인을 해놓고서는 반대로 새겨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전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뒤집어서 전사를 하면 여기 새겨지거든요. 그런 다음 원하는 그림이 그려진 도장을 골라서 글씨를 새겨나가는데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해줘야 실수 없이 작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네요. 예, 저는 이제 오래돼서 이제 숙달이 됐으니까 이제 좀 이제 금방 하고 처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이제 힘들죠. 이 소나무길 프리마켓에 참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한 지금 5년째 나오고 있어요. 5년째? 네. 사람들이 너무 이뻐해 주고 좋아해 주셔 갖고 되게 반응이 좋아요. 그래서 바로 안 사시는 경우에도 명함을 가져가셔서 나중에라도 꼭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정말 홍보에 도움이 많이 되네요. 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완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완성이 됐습니다. 한 5분 남짓 걸렸어요. 아침에는 우리만의 이 도장이 생겼는데요. 예쁘죠? 빨리 찍어보고 싶어요. 빨리 찍어볼까요? 네. 원하는 문양이 잘 새겨졌는지 인주를 묻혀 종이에 찍어보는데요. 짜잔! 멋진 도장이 탄생했네요. 자, 아직 끝이 아닙니다. 도장 찍은 자리에 금가루를 뿌리고 열 처리까지 해주면 근사한 네임택도 완성됩니다. 정말 예쁘죠? 나만의 도장, 이런 도장 하나 있으면 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이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하세요. 결혼하실 때 혼인 신고할 때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감 도장도 괜찮고 어린이들은 책 도장으로도 많이 하고요. 일단 연명했다가는 또 의미 이렇게 문구도 새겨드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좋아하세요. 활짝 핀 꽃들로 봄 분위기 가득한 소나무길 프리마켓. 이번엔 어떤 공예품을 만나볼까요? 여기 공예품이 정말 다양하다. 정말 예쁜데? 와, 이게 다 뭐예요? 사극에서나 보던 고풍스러운 공예품이 가득한 이곳은 한지 공예부스입니다. 소장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자태가 정말 놀랍죠? 이게 다 한지 공예 작품인 거죠? 오, 보니까 나무에 한지를 예쁘게 붙인 걸 한지 공예라고 하나 봐요. 한지 공예는 원래 예전부터 다 종이만 사용을 해요. 이 속 자재 자체가 다 종이예요. 종이를 겹쳐서 압축을 시켜서 강도가 탄탄해지는 거죠. 아, 이게 그러면은 나무가 아니라 종이라는 거군요? 네. 오, 단단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나무인 줄 알았습니다. 보통 다들 그렇게 아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한지 공예 작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다 돼요. 다만 이제 크기에 따라서 간단한 소품 거울부터 우리 예전에 사극에 보시면 안방마님 경대라고 그래가지고 안방마님들 이렇게 경대 딱 피시잖아요. 그 경대부터 이렇게 이제 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까지. 예전엔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던 한지 공예품. 요즘은 실용성에 멋까지 겸비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생활용품으로 인테리어 소품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탈색 공예라고 해서 검정색 간지를 탈색을 시켜요. 그러니까 원하는 취향에 따라서 어둡게 나올 수도 있고 밝게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똑같은 작품이 한 개도 안 나와요. 어, 그렇겠네요. 어떻게 탈색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다를 테니까요. 어려워 보이는 한지 공예지만 이곳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한지 공예품은 작은 쟁반인데요. 한지 공예는 풀이 가장 중요해요. 이 풀은 밀가루로 직접 집에서 써온 거예요. 얼마큼 꼼꼼하게 칠해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붓에 밀가루 풀을 고루 잘 묻혀준 후 쟁반의 내 모서리에 뭉치지 않도록 펴 발라줍니다. 그 위에 고운 색한지를 주름지지 않도록 살살 붙여주면 되는데요. 한지가 풀을 먹으면 부드러워져요.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 쉽게 예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게 한지입니다. 앞면은 물론 뒷면까지 꼼꼼하게 한지를 붙여야 보기 좋고 튼튼한 한지 공예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무리가 깔끔해지는데요. 네, 쉽게 낼 수 있는 게 한지예요. 단은 꼼꼼해야 돼요. 어, 이 친구 쉬워서 매력 있는데요. 저 잘 못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예쁜 문양을 붙여주면 마무리. 풀이 바짝 마를 때까지 그늘에서 잘 말려줘야 오래 간다고 합니다. 짜잔! 금세 만들었죠? 어떠세요? 실생활에도 도움이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또 제가 직접 만들었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한지공예가 무엇인가, 한지공예가 과연 어떻게 돼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너무 좋아하세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서 이런 걸, 네, 이런 걸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오히려 인사를 하고 가셔서 제가 그 맛에 여기로 9년 차 나오고 있습니다. 소나무길 프리마켓이 열리는 거리 곳곳에는 작은 무대도 마련돼 있습니다. 방문객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버스킹이 열리고요. 우리 지역의 끼 많은 청소년들의 멋진 공연 무대를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공예품과 함께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까지 준비돼 있으니 주말 나들이 장소로 그만이죠. 재밌는 것 같아요. 저희 꿈이랑 직결될 수 있는 곳이니까 지원해 주신 청소년 수련관에도 너무 감사하고 저희끼리도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시민분들이랑도 참여할 수가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작가들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네, 일반 사람들이 자기들 취미로 요즘은 예쁘고 좋은 것들 많이 만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만든 걸 가지고 판매도 하시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희 또 소나무길 프리마켓의 특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나무길 프리마켓. 매주 토요일 이곳에서는 예쁜 공예품들을 만나고 즐기고 배울 수도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예 장터. 소나무길 프리마켓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누려보시는 건 어떨까요?